롤체는 유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기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덱은 바로 팔경호대의 덱을 알려드릴 건데, 일단 팔경호대 덱은 경호대 상징이 두 개나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가 고서에서 빨리 뜨거나 초반에 경호대 심장이나 상징 요런 증강체가 떠졌을 때 진행해 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일단 초반 빌드업은 경호대 기반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경호대에 뽀삐가 있기 때문에 요들 쪽을 섞어주시면서 사경호대 이상 섞어주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고요. 초중반에 아이템 같은 경우는 사경호대만 받아도 초반 보호막이 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암라인이 경호대라서 보호막 플러스 방어력으로 잘 버텨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는 아이템들, 구인수, 뭐 대천사 요런 게 있겠죠. 요런 것들 어울리는 친구들로 빌드업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버티면서 9레벨 가는 덱이기 때문에 요런 태블망 초반에 좋은 템도 만들어도 좋고요. 구인수, 대천사 요런 템이 있다면 AP면서 딜러인 친구들한테 경호대를 주고 빌드업 해주시면 보호막도 받고 방어력도 높고 딜도 세지겠죠. 또 하나의 예시로는 루시안 정도 쓰면서 요들 받을 때는 코르키로 써주면 쌍발총까지 섞이겠죠. 이 경호대 보호막이 까이지 않는 이상 전투가 끝날 때까지 지속되는 보호막이기 때문에 딜러한테 주시면 진짜 좋습니다. 어떤 챔피언으로 버티시든 이렇게 8레벨 와주시면 되는데, 8렙 구간 때는 5코짜리 필요 없이 6경호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들 받아주시면서 6경호대 이상 섞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9레벨을 가야 8경호대를 할수 있기 때문에 9렙은 무조건 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징크스가 떠준다면 루시안을 징크스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대천사는 나중에 징크스한테 그렇게 어울리는 템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코르키 정도 주시고 나중에 빅토르나 카이사 정도한테 옮겨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서 경호대의 상징이 이미 두 개가 있는 상태라면 뭐 당장 쓸모없는 다리우스 경호대 한 마리 빼주면서 다른 거 추가시켜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6경호대 실드 플러스 방어력 플러스 아이템빨로 버텨주시면서 9렙을 가주신다면 이렇게 8경호대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8경호대를 하기 위해서는 경호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유닛들한테 무조건 경호대 상징을 줘야 8경호대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경호대 제외의 기물들한테는 아이템을 두 개씩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호대를 줄 기물들은 징크스가 가장 무난하고 좋고요. 마지막 한 자리는 5코짜리 아무거나 써주시면 되는데, 카이사나 빅토르를 써주면서 서브 딜러로 키워주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덱의 좋은 아이템도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8경호대를 받으면 실드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리고 방어력이 높아서 잘 죽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 오래 지속될수록 좋은 아이템을 골라주시면 좋은데, 대표적인 예시로 구인수와 대천사가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템들을 징크스, 카이사, 갈리오 이세 마리한테 골고루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갈리오한테 CC기 면역까지 있기 때문에 갈리오, 징크스 얘네 둘한테 템을 우선적으로 주고 나머지 템을 서브딜러한테 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경호대 특성상 실드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체력 회복 템은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고요. 웬만하면 극딜 템으로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덱의 좋은 증강체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경호대 상징 두 개이기 때문에 경호대 왕관, 경호대 문장, 경호대 심장, 그리고 고대의 기록 보관소를 먹고 경호대 토큰을 하나 찾아주는 게 무조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호대 왕관이 아닌 경우에는 용의 알에서 나오는 고서에서 경호대 상징을 뽑아주셔야겠죠? 만약에 거기서도 경호대 상징을 못 뽑으셨다면 나중에 완제템 초밥에서 우연히 나온 거를 먹어주셔야 됩니다. 이 덱은 진짜 경호대 토큰이 가장 중요한 덱이라서 굳이 다른 증강체에는 그렇게 필요가 없고요. 조금 더 재미를 보시려면 응급처치 키트를 먹고 보호막량을 어마어마하게 뻥튀기를 시키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빌드업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팔경호대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일단 첫 번째 템은 곡궁을 가져왔고요. 두 번째 템 본인가요? 챔피언 불츠. 일단 불츠를 당장 쓸것 같진 않아서 팔고 나머지를 다 사주면서 이성작 확률을 올려줄 거예요. 초반에 돈 같은 거 떴을 때 이런 식으로 다 사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도 돈인가요? 에코? 에코 쪽이 빨리 떴을 때는 혁신가 쪽을 노려주는 것도 좋아요. 자, 후방 지원 대천사의 포옹, 대사촉진제. 지금 당장 초반 빌드업이 정해진 건 아니죠? 그리고 지금은 요들 한 마리만 나오면 요들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대사촉진제를 먹고 요들 쪽으로 진행해주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대사촉진제에 노려줍시다. 그리고 대사촉진제는 먼 조합을 하더라도 순방하기가 쉬워지는 증강체죠. 일단 브랜드가 이성됐기 때문에 뭐 경호대 비전 요런 쪽으로 가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경호대 비전 마법사 뭐 요들 요런 쪽이 될 확률이 높잖아요. 진짜 안쓸것 같은 거는 팔고 쓸것 같은 거를 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대검 떴고요. 지금은 카사딘한테 고궁 빼고 릴리아나를 사주죠. 혹시나 혁신가 잘 떠주면 혁신가 쪽을 할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들이 되죠. 연미복 VIP 브랜드도 떠준 상황. 이러면은 혁신가 쪽을 버려주고 일단 요들 쪽을 받아주는 게 좋고요. 지금 거하게 연운까지 넣어줄 거고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요들 쪽을 가거나 아니면 VIP 브랜드가 떴고 4마리나 있으니까 브랜드 쪽을 하거나 이 둘 중 하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도 지금 겹치죠. 거학 블루 요거까지는 겹치게 줘도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기분 좋은 스타트가 될 뻔했는데 백스이성을 만나버렸네요. 어? 뽀뽀뽀? 이거 다 사주면 벌써 1, 2, 3, 4, 5, 6, 7, 7마리인데요? 근데 놀라운 점 카사딘이랑 브랜드도 떴습니다. 하나만 잘 줬으면 그쪽으로 그냥 완전 했을 텐데 양쪽으로 잘 주니까 좀 난감하네요. 일단 그래도 지금은 뽀삐가 7마리라서 요들 쪽이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왼쪽 애들을 팔았을 때 이자가 나온다면 팔 거였는데 1, 2, 3, 4, 5, 6, 7 이자가 안 나오죠. 그냥 일단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직스가 떠줬고 룰루까지 나와줬네요. 이거는 브랜드 쪽을 정리합시다. 요들 쪽이 너무 잘 뜨긴 했어요, 그죠? 자, 일단 이번 라운드도 졌고 이거는 브랜드 팔고 이자를 봐주는 걸로 할게요. 자, 그리고 요들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블루, 거학, 라바돈 요렇게 템을 주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블루를 먹기보다는 지팡이를 먹고 다음 초밥에서 연운 지팡이가 뜨도록 해주도록 할게요. 만약에 혹시나 지금 블루를 먹었는데 연운이 또 나오면 그것도 난감한 거잖아요. 그래서 템과 그리프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와 준 상태고 요거는 이제 이자 봐주고 쌍발총으로 섞어볼까요? 그래도 스킬 두 번씩 써주는 게 한 마리라도 더 잡아줄 것 같긴 합니다. 지금은 대사촉진제기 때문에 5연패를 하고 싶긴 하고요. 지더라도 최대한 살살 지는 쪽으로 진행해주시면 좋아요. 자, 근데 이 판에 용병이 두 명이나 있으셔가지고 5연패는 안 됐네요. 오, 뽀삐 삼성이 벌써? 뭐야, 돼버렸네. 그리고 지금 어차피 대사촉진제라 한 대 정도는 맞아도 되거든요. 차라리 이자를 보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할게요. 그리고 져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직스가 떠줬고 근데 요들할 때 안 좋은 게 고서로 활용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 지금 까볼게요. 경호대가 그나마 쓸만하지 않을까요, 그죠? 경호대밖에 먹을 게 없긴 하네요, 요들을 할 거라면. 요들 할 때 왜 안 좋냐면 요들도 안 뜨고 쌍발총도 안 뜨고 그리고 강화술사도 안 뜨고 뭐 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래도 경호대가 떠준 거에 감사를 하고 곡궁 나왔고요. 연운이나 지팡이 쪽 떠주면 좋죠. 둘 중에 하나라도 떠주면 좋아요. 연운 좋다. 자, 룰루 두 마리 좋고요. 자, 근데 지금 뽀삐도 삼성인데 차라리 그냥 팔경호대가 된다면 팔경호대 쪽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뭐 나중에 구인수는 갈리오나 뭐 징크스 같은 애들 줘도 되고요. 템도 이쁘게 빠지죠, 꽤? 그러면 차라리 그냥 블루는 주고 이거 불체를 올립시다. 그리고 갑자기 코르키가 잘 뜨면 그냥 요들을 할 생각도 있어서 아직은 경호대를 주진 않을게요. 만약에 8경호대 쪽으로 확정을 지었다면 그냥 룰루나 코르키한테 경호대를 주시면 됩니다. 어? 브라움? 이거는 하라는 것 같은데요? 이게 8경호대를 할 거면 경호대 토큰이 하나 더 떠야 되는데 그 뜰 거라는 확률이 높진 않죠. 보시면 6마리 플러스 이거 포함 7마리 그리고 하나가 더 떠야 돼요. 일단 그래도 4경호대 빌드업 하면서 그냥 8경호대 노려줍시다. 원래 요들 하려다가 뽀삐 삼성만 빠르게 된 상황이라서 그냥 경호대 토큰도 있겠다 8경호대 쪽 생각해준 거예요. 자, 일단 용병한테 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경량급 고전압 고물상 이거는 경호대 애들이 잘 버티니까 고전압이 가장 쓸모 있겠죠. 지금부터는 레벨업 템포 따라가 주면서 진행해주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구인수 하나도 나중되면 무조건 좋거든요. 8경호대가 잘 버티는 조합이다 보니까 구인수 스펙을 쌓는 뭐 챔피언 같은 거 징크스나 갈리오 요런 애들한테 주고 써도 좋겠죠. 그리고 이제 아리 같은 거 떴을 때 지금 거학 블루 빌드업이다 보니까 아리 나오면은 아리우스로 범죄 받으면서 써도 되는 거예요. 일단 지금은 최대한 팔렙까지 돈을 모은 다음에 갈리오를 찾는 데만 집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징크스나 뭐 다른 5포짜리들도 나와주면 좋죠. 이겨주는 것도 좋고요.
자, 이번 초법에서는 줄츠, 음전자를 가져와 줬고요. 합쳐졌죠. 노리고 가져온 거긴 합니다. 일단 이렇게 용발이랑 벨트까지 넣어주면서 고물상 활용시켜 줄 거고요. 오, 이번 상대도 꽤 강력해요. 알리스타 워머그가 벌써 있고 잘 안 죽죠. 그리고 구인수 스태틱 수운이 나온 마법공학 심장이 있는 운이죠. 자, 여기서 사줄만한 거는 딱히 안 보이는데 혹시나 미포가 이성이 된다면 저격수로 바꿔주면서 딜라인을 쓸 수가 있겠죠. 지금은 그냥 구인수, 거학, 블루 이런 걸로 빌드업 중이니까 이런 템들이 잘 어울리는 딜러들 나온다면 바꿔주면서 진행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상대는 또 잘 이겨줬죠. 이런 식으로 잘 이겨줄 때는 이겨주고 질 때는 또 지고 반복하는 거죠. 자, 말자로 빌드업해도 나름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자, 그리고 아이템을 봅시다. 아이템 아빠 거궁 장갑 갑바. 자, 그러면 이거 이제 레벨업하고 진짜 한두 번만 돌려줍시다. 혹시나 말자 두 마리가 떠서 말자 이성작을 올릴 수도 있고요. 아, 하필 4코어짜리가 떠서 좀 애매한 상점이 됐는데 요거는 일단 오리아나 사서 잠깐 올릴까요? 오리아나 버프 댕기면 한번 써봅시다. 자, 그리고 덤블조끼까지 줬고요. 호피는 방어력이 높으면 딜이 세지는 거기 때문에 방어력 템을 주시는 것도 나름 괜찮아요. 호피 딜 보이시나요? 망치 날리는 거? 잘 보세요. 코르키 맞는 거? 날려. 어때요? 호피 딜량 1등. 자, 이것도 잡아주면 끝. 내가 끝. 자, 불초도 사주고 템 옮겨줄 생각 합시다. 리롤 좀만 돌리죠. 이거 메인 딜러 하나가 이성적이 돼야 조금 편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레오나도 사야 되는데 그냥 말자로 바꾸죠. 그래도 코르키보다는 말자가 좀 더 좋긴 합니다. 일단 브랜드로 바꿔주면 사비전이 되고 좀만 더 돌려볼까요? 말자 나이스. 이러면 말자 딜러 확실해졌죠. 이러면 요것도 바꿔주면서 용발도 옮겨주시고요. 말자는 경호대랑 요렇게 템을 줍시다. 이런 식으로 딜러들 이성작이 안 된다면 중간 타이밍 버티기가 힘들어서 앞라인이 좋더라도 일단 딜러가 한 마리 있어야겠죠. 근데 여긴 유지력이 너무 좋다. 여긴 못 이깁니다. 자, 레오나 이성까지 브라움도 패요. 일단 이러면 요렇게 바꿔주는 걸로 하고요. 아니 이분은 또 왜 이렇게 세죠? 아니 4-3에 8렙을 찍으신 분인데 징크스랑 실코랑 아리이성이랑 말자이성 그냥 좋은 거 다 들고 있는데요? 안되겠다. 요거 징크스 먹고 딜러 바꿀게요. 일단 요거라도 있어야 조금 버텨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징크스 가져와 줬고요. 요거는 말자하랑 바꾸는 게 괜찮을 것 같은 게 어차피 경호대를 아니 징크스 하나 줄 거기 때문에 말자를 갈고 블루 이렇게 하고 거학을 얘 주는 걸로 합시다. 이제 징크스가 나왔기 때문에 확실한 딜러가 생겼죠. 경호대로 보호막 잔뜩 받아있는 상태고 좀만 더 녹여주면 좋겠는데 이 정도 만족. 자, 하이파이브? 혹시나 갈리오가 떠준다면 너무 좋은데요? 이거 하이파이브 먹죠? 제발. 아, 원하는 거 단 한 개도 안 떴습니다. 갈리오나 징크스를 원했는데 안 떴죠. 일단 그래도 요거는 5코짜리가 나와준 만큼 지금 당장 5코짜리를 그냥 써주는 것도 나름 괜찮거든요. 이거 레벨업하고 5코짜리 하나 더 올려줍시다. 이거 빅프로로 바꾸고 그냥 요런 식으로 해주면은 요들로 돈도 더 받을 수 있고요. 나름 괜찮죠. 자, 이제 앞라인 너무 든든하고 5코짜리도 3개나 쓰고 있기 때문에 당장 4라운드 뭐 8렙 구간이라고 칠게요. 8렙 구간 정도는 세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 단계에서 잘 버텨지기만 한다면 차라리 구렘 리롤을 해주는 게 갈리오나 뭐 징크스를 잘 찾는 데 도움이 되겠죠. 솔직히 8렙 리롤은 5코짜리 확률이 너무 낮긴 해요. 자, 아이템 먹어주시고 자, 아이템 별로 안 나왔네. 유집게. 그리고 지금은 피가 35인데 높은 피는 아니거든요. 낮은 피예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버티는 게 좋다라고 판단해서 실코로 바꿔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버텨주기만 하면 좋은데 상대가 너무 세요. 트린 삼성, 워이크 삼성, 퀸 삼성 거의 다 풀템. 미쳤습니다.
와우, 갈리오 두 마리 너무 좋은데? 이러면은 지금 레벨업하고 조금 돌려주면 되겠는데요. 일단 6경호대를 올립시다. 일단 백스 팔고 리롤 좀 돌려주죠. 징크스 카이사도 있으면 좋거든요. 이성작 되면 불츠 아직 1성이죠. 제이스는 안 쓸 것 같고. 아하, 잠시만. 일단 이 친구 팔고 카이사로 바꿔줍시다. 어차피 경호대들이 잘 버텨줄 거니까 그냥 도망치면서 궁 두세 번만 돌려주면 좋거든요. 블루도 그냥 죽시다. 궁 두 번 빨리 써라. 아아, 제발 얘들아 버텨주기만 해. 버텨줘. 뽀삐야 해줘. 망치 한 번 더, 한 번 더. 아하하. 그리고 나중되면 실코는 어차피 안 쓸 거라 일단 넘길게요. 아, 살걸. 아, 뭐야. 이러면은 실코 이성을 일단 붙이는 걸로 합시다. 당장엔 이게 좋으니까. 그리고 카이사도 이성작 되면 좋은데 쓸 거니까 도전자 갈리오 하나 만들고, 징크스 날라가기 전에 시식이 맞지 말라고 이거 벤시의 발톱 또 하나 이 친구 줍시다. 일단 블루 실코 한번 줘볼게요. 솔직히 이거 자살 행위일 수도 있거든요. 해보겠습니다. 제발 해줘. 갈리오 변신했고요. 제발 갈리오 죽지마. 그래도 나름 잘해주는데? 나름 나쁘지만은 않아요. 나쁘드. 자, 일단 먹을 게 없어서 태블망 들고 와준 상태고 갈리오 이성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카이사 이성이 됐으면 그냥 이성 붙여주면서 태블망을 줬을 텐데 안 나왔으니까 그냥 태블망 앞라인에 옮겨주는 게 좋겠죠. 카이사 팔고 좀 돌려봅시다. 징크스 떠주면은 빨리 사야 돼요. 징크스. 아오, 카이사. 자, 이번 상대 진짜 강력한 워익덱. 아까 트린템도 인피해서 인피 라위까지 증가됐죠. 너무 센데요? 그래도 태블망 있기 때문에 치감 주면서. 어? 뭐야? 이게 왜 6경호대? 일단 요거 잠그지 맙시다. 왜냐면 징크스가 무조건 더 중요해요 지금은. 카이사보다는 징크스. 만약에 한대피가 아니라 피가 좀 많았다면 잠궜겠죠. 하지만 한대피였기 때문에 안 잠그는 선택을 해준 거예요. 지금 자기가 쓰고 있는 것들 중에 메인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번 상대는 사비전 토르 징크스 덱인데요. 갈리오도 이성이는 일단 브라운 변신한 상태고, 갈리오만 좀 늦게 변신하면 좋겠다, 그죠? 대로 찍고. 은근히 좋은데요? 8경호대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여전히 좋습니다. 일단 아이템이 3개가 떴는데 지크 대천사 모렐로. 뭐 나쁘지만은 않은 템이긴 하죠. 일단 먹어주시고요. 자, 제발 징크스 이성. 징크스 한 마리만. 한 마리. 나이스. 이러면은 돈을 좀 모을 여유가 생긴 거예요. 왜냐, 메인 다 찾았으니까. 이러면 지크는 얘 주고, 모렐로는 그래도 전체 범인 카이사한테 주는 게 좋긴 하겠죠? 자, 그래서 카이사 주고, 대천사가 고민인데, 이 친구 일단 줍시다. 실코도 데미지가 은근히 있거든요? 어, 내 실코 어디 갔어? 아, 위에 있네? 어우, 복잡해. 하지만, 이기면 됐습니다. 좋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카이사 이성 노려주면서 돌려줘야죠. 자, 이번에는 최대한 CC기 안 맞으려고 오른쪽으로 징크스 옮겨준 상태고, 사교계는 갈리오가 받게 해줬고요. 근데 이러니까 갈리오가 한 대 먼저 맞으면서 실코가 궁을 쓴 건지 일단 갈리오가 첫 궁 타겟팅에 들어갔습니다. 매우 안 좋은 상황이죠. 진짜 이런 사고만 안 난다면 실코를 계속 떠도 좋긴 한데, 이런 사고가 자주 난다면 실코를 빼버리는 게 좋긴 하겠죠. 갈리오가 빨리 죽으면 안 좋으니까. 자, 그래서 웬만하면 무조건 갈리오가 첫 타겟팅 당하면 안 돼요. 일단 앞에 한두 마리씩은 놔주면서 진행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 경호대다. 이러면 다리우스를 찾아야 됩니다. 자, 제발 다리우스 한 마리만. 우리가 보여주는 거야. 배신이라 너무 고통을 음미해. 아, 카이사 이성 떴네. 이러면은 카이사 이성 붙이고 탐켄치를 잠깐 경호대에 섞으면서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요거 빼죠. 브라움은 CC기니까.
웬만하면 CC기 있는 애들을 남겨주는 게 좋긴 하겠죠. 일성이라도 보호막이 있으니까 버텨주면서 공 써줄 거고요. 자, 알리오만 변신 안 되면 돼. 오케이, 이겼다. 자, 제발 다리수. 오, 다리수 나왔다. 이러면 얘 빼고 얘 빼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9레벨 때 8경호대 할 거면은 경호대 아닌 애들 템칸 하나를 비워놔야 되더라고요. 빨리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카이사로 쓰고 싶은데. 그래야 도전자 갈리오가 돼가지고. 카이사. 아니, 카이사 한 마리가 안 나와요? 일단 배치 막 해봤고요. 경호대 빨리 줘. 8경호대. 와, 보호막 미쳤다. 8경호대가 보호막이 진짜 미쳤거든요. 보호막 때문에 쓰는 것도 있는데 거의 안 죽습니다. 자, 갈리오. 자, 이런 식으로 8경호대 했을 때는 갈리오한테 템 주시고 징크스한테만 템 주셔도 진짜 강력하기 때문에 경호대 토큰이 두 개가 빨리 나올 것 같다 싶을 때 해주시면 웬만하면 1등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